하요와요. 바느질 파트 1이 뜨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미리 주워놨다. 스키 마스크랑 펠그림. 펠그림은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빼주고, 인레이드 펠그림 하나 주워놨다가, 바로 이렇게 납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버스와 또 있고, 또 하나 더 뜨고, 이 솜씨 좋은 바느질 파트 2 같은 경우에도 미리 지질 방어구 0에서 50% 미만, 50% 초과, 요렇게 두 종류 이상, 50%두개 있으면 둘다될수 있겠네. 아무튼 이두 종류를 미리 획득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품하고 이렇게 납품을 하면 솜씨 좋은 바느질 파트 2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솜씨 좋은 바느질 파트 3가 이제 떴는데, 이때 바로 필요한 게이 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방탄복이 레그맨 나중에 납품할 때 쓰기 때문에 이 방탄복을 받아서 보험을 좀 주워갈 수 없는 곳에 쳐가지고 3일로 이제 만들고, 이게 3일 정도, 4일? 4일 보관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4일 동안 프라퍼가 들고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최대한 창고에 비워주면서 보험 처리로 버티면서 레그맨 쾌가 나오면 그때 제출하면 되는 방탄복입니다. 방탄복은 하루 보관해줘요. 하루 보관해주기 때문에 내일 이제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간다. 자, 그러면 이제 가까이 붙어가지고 머리 안 맞는 선에서 맞아 봅시다. 뒤 보고 아래 보고 내구도 보면서 6시까지. 아직도 배고. 아프다. 아프다. 96. 54. 프로피탈로 채우기에는 너무. 너무 오래 걸려. 86. 76. 야, 빨리 좀 쏴봐. 74. 73. 71. 70. 68, 67, 66, 65, 64, 63, 62, 62.3, 61, 60, 59! 죽어, 임마! 수고했다, 이 녀석아! 자, 됐습니다. 굉장히 이 총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쵸? 여기다가 바로 던져버리기? 그럼 끝. 자, 이제 내구도 60짜리가, 60 미만짜리가
되돌아오고요. 며칠 전 제가 그 작업 치고 보험 쳤던 그 육비상함 내구도 50% 미만으로 만들었던 요거를 이제 또 건네주고요. 그 다음 새거 하나 이제 사서 주면 되는데 플라폰 말렌 메카닉 3렙 레그맨 말렌 메카닉 3렙 요걸로 하면 됩니다. 대충 15,000원이면 40만원 내외로 다 되고 요렇게 해서 납품까지 하면 솜씨 좋은 바느질 파트 3까지 끝납니다. 그럼 이제 파트 4가 열리는데 파트 4는 요거 두개 미리 받아놨죠. 해체해가지고 이제 안에 물건이 있으면 안 가져가네. 예전에 이 안에 있는 거 싹 다 납품됐었는데 필그림도 그냥 통째로 다 가져가 버리고 필그림 안에 물고 있는 거 통째로 다 가져가 버렸거든 예전에는. 자 이렇게 체스트리그 납품하고 이제 블랙락 두 개가 필요하죠. 이 블랙락 두 개는 제작을 하면 됩니다. 화장실에서 블랙락 한 개당 60분씩 걸리네요. 그래서 블랙락을 두 개를 제작해서 제출을 하면 솜씨 좋은 바느질은 끝날 거예요. 퀘스트 보상 솜씨 좋은 바느질 파트 1은 슬릭 경험치 13,000 5도 그 다음 파트 2는 뭐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경험치 17,500 5도 파트 3는 뭐 18,000 경험치 5도 그 다음 뭐 해금 방탄법 요렇게 열리네요.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카로 딸기우유 남유님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